여기 아 에이 따라따라따 아 안 아니다 그거 아니야 두둔 두둔 이게 뭐야 두둔 뭐야 몰라요 뭐 요즘은 그 넷플릭스처럼 두둔. 시작할 때 두둔 와도 되는 공간인가요 오늘 뭐 게임해가지고 뭐 집업기 게임 집업기 게임 오늘 이사했어 영원수 오늘 4주년 파티 한다고 해서 왔는데 집 선물을 해주실 줄은 근데 그거지 다들 아 밴드 굳이 안 보인 척 하는 거지 마티오 미션을 가보세요 지금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이용해 요리하면 됩니다 네 단 오늘 하루 동안 사양하지 마 게임을 진행합니다 자 오늘 조용 내가 쉴게 사양하지 마 오늘 먼저 말했어 자 오늘 요리의 캡틴은 나 나다 사양하지 마 사양하지 마 아니 너희들 다 사양하지 마 사양 요리 받고 사망하지 마 사양하지 마 잠깐 동규 내가 시켜 사양하지 마 너희들 다 사양하지 마 그러면 우리 요리하는 사람 한 명 쉬는 사람 네 명을 하자 난 동주가 요리하는 거 본 적이 없어 난 형들이 원하면 난 젠가 안 하고 오케이 오케이 어? 자 그럼 동규 깍두기에서 한 명만 더 뽑을래? 그래? 그래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환웅이 뽑으면 나 진짜 나하는 거잖아 쟁쟁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 잠깐 그거 하자 그거? 그냥 네가 깍두기인가 네 쪽으로 돌고 싶은 쪽으로 해 네가 골라 방향은? 어 이쪽으로 아 나는 뭔가 한번 터치하면 끝? 네 너가 좋았어 아니 만약에 너가 통해 한번 터치하면 끝 아 야 저 터치한 거 안 건들잖아 형 아까 22번 근데 어 너 20 나도 봤어 자, 22 숫자 22 봤어 22번 벌써 끝나는 거 아니야? 벌써 끝난 거 같은데? 그리고 한 손만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야! 뭐하는 짓이야 저게? 제가 있어 형 여기를 좀 밀어야 될 것 같아 와! 와! 끝났어! 끝났어! 너 끝났어! 아니 안 내려가긴 했잖아 아니 두 손 썼잖아 한 손 잡아 한 손 잡아 아니 한 손 안 잡아 한 손 잡고 있으라고 얘 잡고 있어 뭐! 잡고 있어 냅둬봐 와 대박이다 와 레전드다 와 형 잘 가 아, 좀만 더 밀면 돼, 좀만 더 밀면 돼. 아, 좋은 미러, 조합이네. 미러, 미러. 야, 이게 말이야. 와. 와. 야, 너무 끝났다, 이제. 아니, 이 속도는 안 쓰긴 했어. 오, 이거 뭐야, 이거. 와, 이거 떨어졌어. 이거 떨어졌어. 뭐야? 오, 아니, 이거 왜 이래? 쟤가 이상한 거 갖고 온 거 아니야? 야, 이거 뭐야? 이게 말이야, 이거. 아니, 이게 뭐야? 너 53번 빼야 돼. 53번 빼야 돼. 아니, 하나만 건드리면 된다 그랬지. 그거 뽑으라는 얘기 아니야. 우와! 근데 유료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아,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건든 걸 뽑아야 되는데 그냥 뽑힌 거 아니야? 나 진짜 생각 안 해봤구나. 씨, 건들면 끝이잖아. 현아, 나 딱 느낌 했다. 이랜 8번이야. 내가 10번이야, 10번. 아니야, 8번이야, 딱 8번이야. 야, 24번 할까? 24번? 어? 연웅이 건들지. 아, 오히려 24번이 될 수 있어. 24번 괜찮을 것 같지 않아? 거의 빠져있잖아. 아, 이미 여기 다 나왔어. 이미 빠져 내가 진짜 야, 친구로서 사는 아니야. 네가 해주는 밥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8번이야. 10번 포기. 10번 어, 10번은 그냥 슥 빠져야 해요. 건드렸다. 니가 슥 빠지면 여기서 빠지면 되겠어. 건드렸다. 니가 슥 빠지면 되겠다. 10번 건드렸죠? 낙낙? 네. 저기요. 저기요. 와. 내가 말했잖아 24번이라고. 니가 언제 말했어 24번이라고. 야 여기서 테스트 한번 해보면 돼. 8번 슥, 24번 슥 한번 해보면 돼. 오기랑 답답했지 너무 며칠 전부터 오기랑 비빔면 먹으면 맛있다니까 나 아직 요리도 안 했는데 진짜 좋아 난리야 나 아니 기다려봐 야 비빔면 야 비빔면 끓여줄 거냐고 잘했네 자 형들 먹을 게 별로 없어 아저씨들 맥주 시킨 줄자 들어 일로 와봐요 아저씨 일로 와봐요 맥주 먹을 게 별로 없어 거기 알아서 회 같은 거 맛있는 거 좀 시켜줘 알겠지? 야, 아니 또 여기 알아서 뭐해? 아니 먹을 게 별로 없어 이거 지금 아니 뭐야 왜? 야 거기 고기가 몇 개 있는데 집에 김치 없어? 짜파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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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의 한 김 자 알겠어 짜파게티 이거 봐봐 자, 이거 보고 해 이거 보고 시작해 자 끓일 테니까 뭐 하나 시켜 알겠지? 야 이거 보고 시작해 나 일로 와봐
일방적인 소통이네요. 네. 너 잡을래 그러면? 얘들아, 얘들아 들어봐봐. 그러니까 저게 지금 고기밖에 없어.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. 그러니까 근데 고기만 먹기에는 4주년 파티 치고 너무 초라하잖아. 그러니까 뭘 하나를 더 시키자는 거지. 김치 쓴다. 김치 볶음 해줄게. 알겠어, 알겠어. 형은 못해. 뭐 더 시키자고. 형은 비빔면 내가 부셔서 만들어줄 거야.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. 너네 날로 먹는 거 좋아하지? 날로 먹는 거 저희 거 해시킬 수 있어. 아, 오케이. 날로 먹는 거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지. 일방적인 소통이네요. 네. 사실 저희 막내즈의 숙소는 가끔씩 저희가 또 여유가 있을 땐 요리를 해먹기 때문에 이런 광경이 굉장히 익숙해요. 네. 좀 자연스럽게 분담되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두 번 하면 되네. 칼집을 네 번 줄 필요가 없잖아, 그치? 쟤네 칼집을 왜 내? 어떻게 칼집 내려고 쓰지? 너한테 칼집을 낼 순 없잖아. 너한테 칼집을 낼 수 없잖아, 이 치킨아. 어, 온다, 온다. 형, 걱정 마. 형을 위한 소시지가 따로 준비됐어. 소시지 안 먹어. 먹어. 야, 그 몇 개 굽는 거야? 고기 나빠. 몰라, 제가 이거 하고 있으래. 아, 이거 잘 안 먹는다니까, 이래 봤자? 아, 괜찮아. 다쳐, 그렇게 하고, 그렇게 하면. 다쳐, 지금 안 다쳤어. 너, 지금 그딴 거. 너, 내가 또 하나 미션 줬잖아. 내 손만 문어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? 어. 누가 지금 그딴 거 왜?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, 내가? 되긴 되겠지. 근데 이렇게 하면 다치지. 냅둬. 그럼 하지 마요. 안 그래도 이거 손가락 하나처럼 생각하죠. 무섭단 말이야. 너한테 칼집을 낼 순 없잖아. 아, 진짜 죽였다. 갈 생각이 있는 거야. 그러면 빨리 거. 젠가를 쓰러뜨렸어야지.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. 내 차례가 아는데 어떻게 쓰러뜨려. 야! 뛰어넘어서 형이 딱 부셨어야지 젠가를. 그리고 네가 걸리는 거야 젠가를. 어? 너 그만 줘. 빨리 줘. 야, 남은 애들 처리해주고 있잖아 지금. 남은 애들이라니. 그냥 형 걔 짜파게티에 들어갈 애들이야. 얘들아. 나 배고파. 그렇게 안 넣어. 때 왔대. 왔어? 어. 야, 이거 그거네. 해덮밥이네. 해덮밥 나 안 먹어. 물인가? 막회인가? 샐러드야. 아니야, 여기 회 있어. 얘들아, 얘 몇 개 집어먹고 얘들 와서. 이건 면세에서 바르셨어야 돼요. 야, 근데 상추가 여기 있긴 해. 생하니까 이걸 먹으라고? 가만히 있으라고? 어. 왜? 고기도 왔다. 잘 먹겠습니다. 야, 회가 진짜 맛있다. 수주야, 내가 줄게, 내가 먹어줄게, 먹어줄게. 딱 바지에 초상 딱 흘렸어. 아니 얼굴에다. 이게 그랬는데 먹을 수가 없어. 이거 먹잖아, 너 내일 먹을 수 있어. 내일 부었네. 먹으려면 수분이 없어. 움직여가 제일 맛있을 걸. 이게 근데 수저가 없네. 수저? 숟가락? 숟가락이 없어. 찌개가 제일 맛있을 텐데 먹을 수 없어. 찌개야, 내 합격 디자이어. 찌개, 찌개 먹고 싶은 사람. 나. 설명이다. 자, 그러면은. 아, 설명이다, 나. 어? 그러면은 고를 수가 있어. 자, 1번, 2번, 3번 여행 파티. 너 몇 번? 2번. 2번? 1번, 2번. 너는 몇 번? 3번. 3번? 나 1번 할게. 자, 진짜로 이렇게 내가 쳐놨어, 지금. 아니야, 봐, 내가 봤어. 1번, 2번, 3번이야. 3번이 뭐 상관없어 우리는. 잠깐만. 잘 먹어. 응. 조심. 오히려 좋은데? 맛있겠다. 야, 얼굴 내일 안 붓겠다 본인은.
우리는 애초에 그냥 우리끼리 행복한 음악하자라는 취지를 시작했어도 결국에는 이제 주변 환경들이 좀 보여지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우리도 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랬더라고. 그래서 하고 싶었어. 1위 음악방송 1위든 뭐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는 사실 괜찮은데 다른 그 내가 받는 그 시선을 내 가족이랑 내 스태프들이랑 내 팬들이 그 시선을 받는 게 너무 싫었어. 그래서 아 이건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올해 어쨌든 달님들이 너무 좋은 결과를 만들어줘서 그건 진짜 고마웠던 것 같아. 이제야 우리 이런 했어요 드디어 했어요 라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그런 한 해였다고 봐. 이번 해는 그 뭐지? 이런 얘기를 우리가 최근에 1위를 했을 때 우리가 막 이야기를 했었잖아. 그러면 솔직하게 달님들한테 얘기했었잖아. 막 뭐 불안했었고 막 어? 그래가지고 뭐 서울이 얘기 누구는 막 어? 무서웠었고 그리고 어? 막 누구야? 그리고 누가 그랬어?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팬분들은 이제 그 응원하는 가수들이 오히려 1위를 했다고 해서 아니 뭐 1위를 못했다고 해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아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제 납득이 되는 거지.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. 우리들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. 그래가지고 난 그게 좀 신기했었어. 근데 나는 올해가 다사다난했던 만큼 우리끼리 좀 똘똘 뭉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. 우리끼리 뭔가 더 단합이 잘 돼서 좋았어. 뭔가 다행이다. 우리끼리 대화할 수 있는 일도 훨씬 기회도 많았고 밥 다 같이 먹을 것도 아 대충 먹어 라고 말고 어? 잠 다 잤어요? 푹 잤어? 다 주무셨어요 형님? 아, 다 주무셨습니까? 잠 좀 깨셨어요? 아 이게 바닥이 나셔가지고 손을 대고 있으니까 열기가 탁 올라오는 거야. 자 너 설거지 손 내 눈곱창 맞아 지금 솔직히 1 2 3 4 뒷정리 몰아주기 솔직히 정지야 너는 원어스에 꼭 필요한 존재야. 설거지 설거지 너무 다같이 다같이 꼭 필요한 존재야 설거지. 야 지금 와청으로 막내한테 할 소리야? 내가 문어 치울게. 야 내 문어 뭐라 그래? 야, 내가 오징어 치울게. 문어 갖다 치워! 4주년이니까 자 이 집이 나중에 1인 숙소가 되는 그날까지 원어스 자가가 되는 그날까지 둘이 같이 살자 남은 몸. 자 원어스 가자. 집에 가자. 근데 허민이 형 가방도 좀 우리 형 또 왔어. 또 해야 또 시작 진짜 얘는 안녕 간다 진짜 되게 예뻐. 야 엘베 왔다. 아 이게 4주년이 지나도